도와주는 조동사. Lesson 4. We have to leave now. 이번엔 have to에 대해 배워볼 거야. must와 마찬가지로 have to도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를 나타내. must와 have to 둘 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지만 must가 좀 더 강한 의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 자, have to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예문을 봐봐. We leave now. 이 문장을 have to를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떠나야 한다 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꿔볼 거야. 간단해. have to를 동사 앞에 넣고 뒤에 동사 원형 leave가 그대로 오면 돼. We have to leave now. 그런데 주의할 거. must와 달리 have to는 주어가 3인칭일 때 형태가 달라져. 다음 문장을 봐봐. She wears a mask. 이 문장을 그녀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꿀 건데 주어가 she, 3인칭 단수지? 그럴 때는 have to가 아니라 has to 이 표현을 써야 해. 그리고 has to 뒤에는 wears 이 동사에서 끝에 s를 빼고 원형인 wear 이렇게 써야 하는 거지. She has to wear a mask. 정말 잘했어, 시우야.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불필요를 나타낼 때는 don't have to 동사 원형으로 나타내. I don't have to take an umbrella. Don't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don't have to take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었어.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n't have to 이 말을 쓰지 않아. 다음 예문을 봐봐. Bill doesn't have to buy apples. 아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n't가 아니라 doesn't를 쓰는 거구나. Doesn't have to 이렇게 말이야. must와 have to는 둘 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지만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면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해. 응, must, not은 뭐뭐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불필요. 맞지? 그래, 맞아. 자,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볼까? You go to school. 이 문장을 have to를 이용하여 너는 학교에 가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꿔볼래? 동사 go 앞에 have to를 넣어서 You have to go to school. 맞아, 그래미? 오, 맞았어. 시우가 요새 실력이 쑥쑥 느는데. 그럼 이제 너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바꿔볼까?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에 Don't have to 이 표현을 써서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이렇게 하면 돼. Perfect!